이제부터 화면을 잘 봐주세요. 보루의 차들이 꽉 찬 가운데 차량 한 대가 아슬아슬 춤추듯 차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자, 마구 좌우로 부딪히는데 이때 거리에 울린 두 발의 총성.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총이 바퀴에 맞았는데도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로를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인도까지 후진해 올라가 버리는데 이 순식간에 벌어진 아찔한 상황. 하마터면 수십 명의 시민이 다칠 뻔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10명 이상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기겁을 해온 상태고 많이 위험해 보였어요. 되게 위험했어요. 이것까지 넘어올 정도면 사람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신고된 도난 차량을 발견해 제지했고 운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결국 사람을 치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할머니 한 분하고 애기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사람까지 치니까 이제 경찰이 그때부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폐 명령을 하고 이제 인터뷰 쏘신 거구나. 하지만 멈출 줄 모르고 도주하는 차량. 안전의 위협을 느낀 경찰은 공포탄 한 발을 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이어 두 발을 더 발사했고 한 발이 도주자의 종아리에 맞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차를 버리고 인근 아파트로 도망을 갔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도주국을 벌인 남자는 20여 분 만에 붙잡혔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